저희들이 3년 전에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만 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증하려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저희 신랑이 이때까지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봤어요. 오늘에는 직접 간증한대요. 이 종이장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엄청 큰 변화예요. 3년 전에는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뒤에 사람이 왕 서 있는데 돌아다보면 사람이 서 있어요. 얘기 없이 소리 없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얘기도 잘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신랑이 간증한대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승화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53세인데 만 7살 때 악성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난 후 말을 잘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양일곤 박사님이 하시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디톡스를 하고 난 후 말도 더 잘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도 더 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준 이 양일곤 박사님과 이복 원장님한테서 중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렵게 얻은 새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충할게요. 저희 신랑이 6년 전에 악성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병에 걸리니까 너무 아주 이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재발해서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나온 우리 신랑이 말을 잘 못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움직였어요. 거기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수술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더는 치료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복 원장님이 미국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양일곤 박사님을 모셔다 진행하시는 백배대 힐링 캠프라고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웃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만 3년이 되는데 지금 일체 약을 끊고도 감기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 말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생활에 자립이 안 되던 때로부터 지금 생활에 자립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후차를 하는데 그 후차를 할 때마다 돈마다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 위약과 감기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3년 전에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일체 약을 끊고 지금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경험들을 통하고 그리고 이 양일곤 박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그리고 자연 요건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잘 경청하셔서
우리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